이어서 아까 복덕 무덕 무설분 부처님의 재산 이야기, 부처님이 얻으신 깨달음과 부처님이 평생을 설하신 깨달음의 내용에 대한 설거, 이것이 부처님의 두 가지 재산이다. 그런데 제목이 무득무설이라 그랬어요.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은 것도 없고 평생 설했지만 설한 바도 없다. 참 이 대목만 우리가 깊이 사유해도 뭐 자기 한 생에 아주 큰 보물을 얻은 것이 되고, 금강경도 특히 금강경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부처님은 왕자의 출신으로 정말 금지옥역 귀하신 몸으로 출가해서 인간고행을 하시고 피난고행을 하고, 그러고 나서 그 많은 희생을 치르고 얻은 것이 깨달음입니다. 정말 자랑할 만하고 생색낼 만하고 정말 상낼 만하죠. 그럼에도 이 금강경에서는 무득이다, 얻은 바 없다 그랬어요. 그 큰 희생을 치르고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얻은 바 없다. 그런데 뭐 우리가 그 알량한 뭐 좀 설사 무엇에 공이 있고 뭐 남을 위해서 뭘 했다 하더라도 정말 부끄럽죠. 부끄럽게 이를 때 없고, 만약에 내가 의식적으로는 사실은 상을 내는 것이 아닌데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상을 냈다면 정말 깊이 참여하고 참여해야 할 그런 그 내용입니다. 참 정말 이 대목이 무득무설이라, 부처님 평생에 그런 희생을 치르고 얻은 큰 깨달음과 정말 중생을 위해서 설법하시려고 그 뜨거운 인도의 햇볕을 마다하지 않고 인도 전역을 누비면서 그렇게 설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설한 바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에 대해서 참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 다음 이제 이법 출생부이라 그랬어요. 법에 의해서 새롭게 우리는 태어나야 된다. 의법 출생, 법에 의해서 출생했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는가? 만약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세계, 이 삼천대천세계는 뭐 이 지구라고 합시다. 이 지구에 가득 차는 칠보로서 그것을 사용해 보시에 사용했다면은 이 사람이 얻은 바 복득이 영이 다부와 얼마나 많겠는가? 수보리가 말하기를 심단이다, 매우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이 지구상에 가득 찬 뭐 칠보 정도가 아니라 뭐 저기 이제 축구 운동장에 가득 차는, 거기에 가득 채운 그 금은 보화라 하더라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많은 것을 가지고 희사를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썼다. 그러면은 뭐 그야말로 그 사람이 얻은 복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세존시여 하이고,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복덕은 즉비 복덕성일세 그렇습니다. 곧 복덕성이 아니다. 복덕은, 이 복덕은 복덕성이 아니다. 복덕으로서의 어떤 그 영원히 변하지 않는 실체로서의 어떤
모습, 그 성이라 그래요. 성품 성자. 우리 자성, 불성 할 때 성품 하는 식으로. 이 성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그, 말하자면 실체, 복덕에 대한 실체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복덕, 복덕 하지만은 그 복덕의 변하지 않는 실체는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거 잘 알아들어야 돼요, 우리가. 시월호 열애설 복덕다. 그러니까 그게 뭐 많다고 하든 뭐 적다고 하든, 많게 많지. 많지만은 그게, 영원히 불변하는 복덕의 그 실체는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많기는 많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 우리 시대에 정말 뭐 어느 시대 없이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시대의 여러 가지 상황들은 다 복잡다단하고 변화무쌍하고 그런 것을 경험하겠지만 그건 뭐 다른 사람, 과거 사람 또 미래 사람들은 우리가 이야기할 바가 아니고 우리 지금 우리가 살아온 이 현 시대에서도 정말 뭐 높이 올라왔던 사람이 그냥 밑으로 끝없는 밑으로 떨어지고 그 많이 가졌던 것이 다 없어지고 그런데 그것을 가지려고 하고 올라가려고 하고 뭐 구체적으로 뭐 이름 만들면 그래도 우리 현실에 너무나도 역력히 보아왔던 일들이라 뭐 올라갔을 때는 우리가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겠죠. 그 참 복덕은 복덕이야. 하지만 복덕성이 아니야. 변하지 않는 그런 실체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사정없이 떨어져 버리는 거지. 죽거나 감옥 가거나 뭐 자식이 어떻게 되거나 아니면 뭐 뒷날 죽일 놈 살릴 놈 하는 역사에서 그렇게 매도를 하거나 뭐 별별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우리는 이 불법을 제대로 공부하면은 뭐 그런 거 할 필요도 없고 또 한들 거기에 대해서 뭐 그렇게 가치 부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치 부여. 이 세상에 가치를 그렇게 깊이 부여할 일이 없는 거예요.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 잘 때도 잘 됐다고 할 것도 없고 못 때도 못 됐다고 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건 이제 그냥 내가 복덕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에 대한 설명이고 여기에 그 다음에 시골의 열애설 복덕도 아니다 해놓고 약부유인이 어차경 중에 만약에 다시 어떤 사람이 이 경 가운데서 내지 사국에만 수지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위타인설 남을 위해서 해설한다 하면 기복이 승피다 그 복이 저 복보다 훨씬 많다 이거예요. 그렇죠. 금방 최고 높은데 올라갔다가 얼마 안 위에서 뭐 떨어진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그건 뭐 그 뭐 복이라 할 게 뭐 있습니까? 설사 그런 복이 뭐 당분간 지속된다 하더라도 당분간 지속된다 하더라도 금강경의 이치로서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습니다. 금강경의 복은 그 복보다 훨씬 수승하다. 기복이 승피 그 복이 저 복보다 수승하다 뛰어나다 이런 말입니다. 금강경 사국에만이라도 우리가 잘 독송하고 깊이 사유하고 그래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이해시키고 나도 이해하고 그렇게 되면은 정말 뭐 천하를 다 얻은 것 같죠. 아무것도 없어도 천하를 다 얻은 것 같으니 그 복이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청복이라 그래요. 청복 불교에서는 청복 탁복 이렇게 이제 복을 두 가지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청복은 맑을 청자 아주 깨끗한 복이다. 이 진리에 대한 또 법에 대한 이런 부처님의 성인의 가르침에 대한 이런 인연이 많은 사랑 이건 청복이 많다 그래요. 이건 뭐 정말 내 인생에 진정 진실로 내 인생에 보탬이 되고 약이 되는 그런 가르침이죠. 근데 이제 이렇게 높이 올라갔다가 바로 떨어져 버리는 그런 것은 이제 탁복이라고 그래요. 흐릴 탁자. 오탁 악세할 때 그 흐릴 탁자 탁복이라고 그래요. 흐리는 복이야. 침침한 복이야.
그럼 복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몰라. 뼈가 들어있는지, 가시가 들어있는지, 침이 들어있는지, 칼이 들어있는지, 총알이 들어있는지. 그게 탁복이라고. 그 뭐 군수가 돼가지고, 잔뜩 받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도망가려고 위조 여권 만들어가지고 그냥 가다가, 들켜가지고, 감옥에 가고. 아, 그 군수 됐을 때는 그 국민들이 얼마나 칭찬하고 막 그냥 박수갈채를 보내고 부러워하고 야단 법석을 떨었겠습니까? 그 복 속에, 일단 복이라고 해야죠. 그거 왜냐하면 서로 하려고 하니까. 아, 군수도 서로 하려고 막 발이 터지고 돈을 많이 갖다 대고 그러니까. 그래갖고 뭐 뇌물 바친 사람도 많잖아요, 그냥. 허가해달라고 뇌물 갖다 준 사람이 무지무지 많은 거라. 그럼 뭐 엄청난 복인 거예요. 근데 그 복 속에 총알이 들어있는지, 가시가 들어있는지, 침이 들어있는지, 칼이 들어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탁복, 그래. 허리를 탁자. 허리를 탁자, 복복자. 일단은 복이야. 지를, 독이 들어있고, 독약이 들어있어. 그 속에. 그래가지고 알기는 좀 알아. 알기는 좀 알아가지고 짐작은 해. 그래갖고 그냥 위조 옆에라도 마련해가지고 어디를 도망가려고 튀려고 이제 하는 거지. 대개 알아요. 스스로 짐작을 해. 뭐 그런 그 참 비참한 역사들이 우리나라에는 너무 많아요. 우리 이 부산만 하더라도 한때 내가 내 그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불교 실업인회 회장이다. 그럼 뭐 실업인회 하면은 비록 실업은 하지만은 사업은 잘 해갖고 내려라 하는 사람이지만은 그래도 불교한 그 간판이 붙었으니까 상당히 불교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는 줄로 그렇게 심장하죠 우리 모두가.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불교에 대해서. 금강경 한편 제대로 읽지를 못하고 이해를 못하고 그러니까 그만 그것도 또 탁복만 잔뜩 쌓았는지 그제 그냥 감당을 못해가지고 빚을 감당을 못해서 그냥 자살해버리고 수많은 사람들 그런 거 보잖아요. 그 여러분들 부자 되지 마세요. 부자 그 억지로 부자 돼봐야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자기 인생에 실제로 좋은 거 없습니다. 그저 인연 따라 들어오는 것은 아무리 내가 물리쳐도 들어오게 돼 있어요. 아무리 물리쳐도 들어오게 됐어. 나가는 것도 아무리 붙잡아요. 여러분들 안 나가는 거. 아무리 붙잡아도 나가는 건 나가. 나가게 돼 있어. 그 우리가 인연을 잘 지어야지. 예. 인연도 제대로 지어 놓지도 않고 어거지로 어거지로 그냥 그냥 걷어 먹고 그러니까 부정으로 그렇게 하면은 그거 전부 탁보인 거예요.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 이제 정말 이런 이치를 우리가 뭐 이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면서 최소한 필요한 것은 반드시 있어야죠. 있어야죠. 부처님도 뭐 필요해서 밥이라도 하루 세 끼 밥이라도 얻어 먹었으니까 그 한 끼만 얻어 먹었지 부처님은 또. 어쨌든 그래도 뭐 80을 그냥 걷더니 사셨으니까 하루 한 끼 그 험한 인도 밥 얻어먹고 80을 사셨으니까 참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잘 마음에 새기고 부처님의 살아온 길 부처님이 가르친 이런 것을 잘 우리가 마음에 새김으로 해서 진짜 부처님 뜻에 맞는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하고 축복하는 일이라 그게 진짜 축복하는 일이라고요. 부처님이 만약에 이런 사실을 안다면 얼마나 귀엽게 보겠습니까? 이야, 저 사람들이 진짜 내 마음에 맞는 일을 하는구나. 참 내 뜻에 맞는 그런 거, 내 생일을 잔치를 하는구나. 할까 합니까? 우리는 3일간 그 잔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이란 말 그 참 복 좋아하죠 우리 모두 다 복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만은 그 복을 잘 이제 분별을 해서
현명하게 정말 지혜롭게 복을 그 가지려고 하기보다는 지어야죠. 지어놓으면 저절로 아무리 내가 물리쳐도 자기에게 오게 돼 있어요. 물리친다고 안 오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붙잡아도 나갈 것은 나가. 그게 세상 이치라는 것입니다. 기복이 승피하리. 하이고 수보리아 일체 재불과 급 재불 안욕 따라 삼맥삼불이. 모든 부처님과 부처님의 깨달음은 깨달음의 법은 개종 차경치리나 다 이 경전의 가르침으로부터 나왔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법 출생이라 그랬어요. 법에 의해서 이경, 이경이 법이죠. 법에 의해서 출생했다. 개종 차경철. 그렇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보약을 먹고 몸이 건강해지려면은 말하자면 병을 일단 고치고 보약을 먹어야 그 보약이 몸에 이롭듯이 우리도 복을 짓고 기도하고 참선하고 봉사하고 이런 그 스탄 좋은 공덕 쌓는 일들 늘 합니다. 매일매일 합니다. 또 해야 되고요. 그런데 그러기 전에 그 복과 기도와 참선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담을 수 있도록 그릇을 비워놔야 돼. 그릇을 비워놔야 돼. 그게 뭔고? 나를 비우는 일. 상을 없애내시다. 그릇을 비워야 그게 다시 새로운 뭐 물을 담든지 곡식을 담을 수 있죠. 그릇 안에 가득이 차 있으면 이게 담을 수 없지 않습니까? 담을 수 없어요. 그 비워놔야 담을 수 있는 거예요. 예. 복이니 지혜니 한 이것은 말하자면은 상이 없을 때 그게 이제 담겨지는 것입니다. 그 불자들이 좋은 일 참 많이 해요. 기도 많이 하고 뭐 경전 공부 많이 하고 그저 좋은 일 보시 많이 하고 불사 많이 하고 속하게 하는데 늘 제자리 걸음이야. 항상 제자리 걸음이야. 왜 그래 제자리 걸음인고? 가득이 차 있는데 담으니까 넘칠 수밖에 없는 거지. 예. 가득이 차 있는데. 그건 내인데 상을 가득이 담고 하는 거야. 공덕도 짓고 기도도 하고 불사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담겨지지가 않는 거라. 상이 가득이 차 있는데 더 이상 뭐가 담겨지겠어요. 그와 같이 정말 근본되는 것, 이 상을 비우는 것, 상을 비우는 것을 깨끗이 잘 하고 나면 저절로 당기게 돼 있다. 당기게 돼 있다. 뭐 밥을 한 그릇 먹든지 보약 아니라도 밥을 한 그릇 먹든지 뭘 먹든지 간에 병이 하나도 없으면 그 밥이 그냥 보약이 되는 거예요. 뭐 착한 일 그렇게 안 해도 공덕 어디 가서 크게 안 지어도 정말 상만 없으면 그냥 뭐 하나하나가 전부 좋은 복으로 돌아오게 돼 있는 거죠. 개종 차경치다 좋잖아요. 이경으로부터 나왔다. 부처님도 부처님의 깨달음도 전부 이경으로부터 이치로부터 나왔다. 무상의 이치, 상이 없는 이치, 나를 비우는 이치로부터 나왔다. 참 아주 뭐 간단 명료하고 아주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금강경 하는 거예요. 금강경 소위 경전이라고 하고 역사적으로 금강경에 대해서 해설서가 제일 많습니다. 수백 수천 가지가 돼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수백 가지가 되고 내가 쓴 책만 해도 금강경에 대해서 세 가지나 있어요. 금강경 오가야 있고 금강경 강설 있고 금강경 이야기가 있고 아주 다 잘 팔려. 그래 이런 이치가 있어서 그래. 개종 차경춘 참 간단 명료하게 우리에게 딱 그 의식 속에 심어줄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보리아 소위 불법자 즉비 불법이다. 불법 여기서 이제 부처님과 부처님의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법 해놓으니까 또 무슨 그런 깨달음의 법에 대해서 목을 메고 큰 집착할까. 중생인데 뭘 말을 못해. 말만 하면 집착하니까. 그러니까 수보리아 소위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야 하고 싹 쓸어버리는 거야. 깨끗이 쓸어버리는 거야.
그래, 멍하게 만드는 거라. 아득하게 만들어버려, 그냥. 그동안 불법 해가지고, 뭐, 얼마나, 금강경 해가지고, 정말 금강경에 목을 매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또 집착하면서 할 일은 아니라는 거죠. 하되, 많이 해, 열심히 해. 그것보다 더 소중한 일이 없으니까, 더 가치 있는 일은 없으니까, 그래서 열심히 정진하고 기도하는 거고, 열심히, 예, 경쟁 공부하는 거죠. 그게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목을 매면 안 돼. 거기에 집착하면 안 돼. 그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면 안 돼. 늘 빈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지, 빈 마음으로. 그래서 그 비우려고, 수벌이야, 소위 불법자는 불법이 아니다, 직비 불법이다, 불법이 불법이 아니다. 예. 부처님과 부처님 법이, 부처님과 부처님 법이 아니다. 부처도 아니고 법도 아니야. 그 우리 머릿속에서, 우리 가슴 속에서 이렇게 싹 비워버려. 이 좋은 불법을, 그리고 이 좋은 부처님을 싹 비워버려. 이렇게 비워버리는데, 조그마한 그 알량한 무슨 자기 공로, 자기 노력, 자기 공덕, 그걸 남겨뒀어야 되겠어요? 그거 남길 게 하나도 없다는 거지. 다 비워버리자, 이거지. 그러면은, 참, 이 세상 살기 쉽습니다. 생각보다 쉬워요. 그렇게 비우면. 그 다음, 일상무상국이다 했어요. 일상무상국. 한 상도 상이 없다. 하나의 상도 없다. 이건 이제 그 수다원, 사담, 아나함, 아라한 그랬어요. 그분들을 여기서 등장시키는데, 이건 뭐 절에 1년 다녔다, 2년 다녔다, 3년 다녔다, 4년 다녔다, 10년 다녔다, 뭐 20년 다녔다, 무슨 공부했다, 무슨 기도했다, 성지 어디 순례했다, 뭐 절을 몇 번 했다 한 그런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수보리아 어떻게 생각하는가? 수다원이라고 하는 제일 낮은 단계 공부입니다. 제일 낮은 단계 공부한 사람이 능히 이런 생각을 하되 내가 수다원과를 얻었다고 하는가? 수보리가 말하되 불행이다. 아닙니다. 세존씨, 왜냐하면 수다원이 명의 임누로 돼 불교의 흐름 속에 들어왔다. 불교 단체에 들어왔다. 이런 뜻입니다. 임유하는 것은 이름이 임유다. 그렇지만 뭐 들어온 바가 없는 거죠. 이무소이 그랬어요. 무슨 흔적이 있나요? 뭐 불교에 입문해서 부처님께 귀의했다고 해서 뭐가 특별한 게 있나요? 없는 거야. 초보자도 마찬가지고 20년 30년 그죠? 완전히 절순이가 다 된 사람도 마찬가지야.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다고요. 30년 없는 걸로 알아야 돼. 그런데 크게 그걸 생색을 내가지고 뭐 처음 온 사람에게 뭐 그 친절하게 막 안내해 주는 건 좋지만은 지 자랑하는 거지, 지 자랑, 그죠? 끝없이 자랑해서 가지고 다시는 오기 싫게 만들어. 여기 이제 수다오이란 건 제일 이제 초보자입니다. 들어온 거 없어요. 명의 임유로데 이무소입이라 들어온 바가 없다. 어디에든 불이 들어오지 않았다. 색, 성, 향, 위촉법 그 어디에도 들어오지 않았다. 그저 이름을 수다오이라 할 뿐이야. 이름을 초보자라고 해. 이름을 초보자라고 할 뿐이야. 말이 그저 초보자지. 그 다음에 수보리아 의운하오 또 어떻게 생각하는가? 사담, 요건 이제 두 번째 단계야. 사담이 능작신용호대 아들 사담과 부하 능이 이런 생각할 때 내가 사담과를 얻었다고 하는가? 스스로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수보리아 은하대 불안이다 세존이시여.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 그런 거냐? 하이고 사담 명 일왕래 한번 갔다 온다. 이제 그런 그 사전적인 표현이 있어요. 한번 갔다 온다라고 하지만은 실무왕이라 실로 갔다 온 것이 없어. 설사 뭐 10년 된 사람이라고 우리가 칩시다. 사다함을 10년 공부한 사람이라고 치지만 뭐 10년 공부한 표적이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없는 거라. 없는 가운데 있고 있는 가운데 분명히 없어버려요. 없어야 그게 이제 제대로 이치를 알고 사는 사람이죠. 이게 심형사다 합니다. 심형, 심년 공부한 사람이다.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수보랴 의우나오 아남, 그건 이제 세 번째 단계죠. 아남은 너희 이런 생각을 하되 아득 아남과 원내가 아남과를 얻었다고 하는가? 수보랴가 말하되 아닙니다 세존이셔. 아이고, 왜냐? 누구든지 그 생각해보면은 어리석은 사람은 자랑했었고 뭐 아는 체 했었지만은 가만히 정말 그 현명한 사람이 자신을 되돌아볼 때 하등의 그 생생될 거리가 아닌 거야. 그래서 이제 수보리가 말하기를 불연이다. 아닙니다 세존씨야. 왜인고하니 아나함은 명이 불례로 돼 오지 않는다. 하지만 실무 불례, 실로 불례도 없다. 실로 오지 않냐도 없다. 20년 된 공부인이라고 칩시다. 아나함을 20년 공부한 사람이라고 하지만은 그 20년 공부가 뭐예요? 아무 흔적이 없는 거야. 시보로 명 아나함이다. 이름이 아라함이다. 명 아라함. 이 명자가 중요한 거예요. 이름이, 이름이 아라함이다. 이게 아나함이다. 이거 명자를 아무 데나 갖다 붙여도 좋아요. 이름이 아버지다. 이름이 어머니다. 전부 갖다 붙이면 돼요. 수보랴 의우나오 수보랴 또 어떻게 생각하는가? 아라한 30년 된 사람이라고 우리 칩시다. 아라한이 능히 생각하되 아드 아라한도 보아 내가 아라한도를 얻었다고 하는가? 수보리가 말하되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아이고 왜냐하면 실무유법 명아라한 실로 어떤 고정된 실체의 법이 있어서 아라한이라고 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세존이시여 약 아라한이 작시정호되 만약 아라한이 이런 생각을 하되 아들 아라한도라 하면 내가 아라한도를 얻었다 라고 하면 그 순간 어쩐다고 즉이 착착 그냥 착 갖다 붙어버려. 아무리 1년 된 공부이나 10년 된 공부이나 20년 된 공부이나 30년 된 공부이나 거기에 만약에 자기가 어떤 상을 내고 생색을 내는 순간 즉이 착 딱 갖다 붙는데 뭐가 붙는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탁 갖다 붙는다. 거기에 집착하는 게 된다. 모든 상이 다 따라와진다 이 말입니다. 모든 상이 공부하는데 대한 그런 그 어떤 자기의 어떤 상이라 하더라도 그 상 하나로 말하면 아 뭐 공부하는데 대해서야 상 좀 냈다 한들 뭐 어떻게 했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이 이 대목을 이렇게 넣어놓은 거예요. 공부하는데 대한 상도. 공부하고 전혀 관계없는 상까지 다 따라오게 되어있다 이거는. 한 가지 상 내면 뭐, 그 사람 뭐, 한 가지 하는 일 보면 뭐, 다 알지 뭐. 그 전에 그 용주사에서 선방에 이제 살 때, 그때 이제 용주사 중앙선은 처철인데 별별 그 수자가 다 모였어. 아주 뭐, 그래가지고 어느 날 공부를 잘하고 있다가 무슨 사건이 하나 생겼다고 보고가 오더라고요. 예, 금방 이러니 아 그거 사건 이야기 딱 들어 아 그거 누가 했지 하고 내가 말하니까 어떻게 아냐고 그래. 아 그 일 저지른 거 보면 누가 한 거 보니 알지. 예, 내가 그러니까 나중에 알아보니 진짜 그 사람이 한 거야. 내가 말한 사람이. 그렇게 된다고요. 그 한 가지 딱 그 보면은 전부 알게 돼 있어. 그렇듯이 상을 공부한 데 대한 상을 냈든지 뭐 아무리 좋은 상 이건 뭐 이 정도는 상을 내도 된다 하는 그런 상을 내도 다른 상까지 다 따라오게 돼 있어. 그냥 다 따라오게 돼 있다. 즉이차 곧바로 즉자가 뭡니까? 곧바로 즉석에서 하니, 우리가 뭐, 즉석 요리 하듯이, 앉은 자리에서 바로 요리해 주는 거,
그때 즉자야, 이 즉자야. 곧바로 시간 지체 없다 이 말입니다. 내일 온다. 오늘 상례면 내일쯤에 무슨 아상 인상이 온다 이게 아니에요. 공부했다고 상례면 다른 그 상까지 그냥 곧바로 즉석에서 따라온다. 세존이시여 불설 아득 무쟁 삼매인 중 최위 제일이라. 수보리보 관설입니다. 수보리 관설이요. 세존이시여 부처님이 설하시기를 말씀하시기를 수보리 자신이 무쟁 삼매를 얻은 가운데 갈등이 없고 다툼이 없는 삼매를 얻은 사람 가운데 최위 제일이라. 가장 최고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 늘. 그래서 시 제일 아라한, 아라한 중에서는 제일 이욕 아라한, 욕심을 떠난 아라한 중에 제일이라고 늘 칭찬을 하시는데, 세존시여 아부작신님 하듯, 세존시여 나는 이런 생각 안 한다. 이거예요. 한 번도, 뭐 세상에서는 뭐 부처님까지도 나를 그렇게 취급하는지는 모르지만 나는 한 번도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부작신님, 나는 이런 생각을 짓지 않는다. 이런 생각 하지 않는다. 아시 이욕 아라한이라. 나는 욕심을 떠난 아라한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욕심 떠난, 그렇다면 뭐 욕심이 있다는 소리도 아니고 있느니 없느니 하는 그런 것 관계없이 사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세존시여 약작시름하되, 세존시여 내가 만약에 이러한 생각을 하되 아득 아라한도라면 내가 아라한도를 얻었다 라고 내가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한다면은 세존이, 세존께서 즉 불설, 세존이 곧 말씀하시지 아니했을 겁니다. 불설, 세존이 말씀하시지 아니했을 겁니다. 무엇을? 수보리가 아란나행, 적정행입니다. 고요한 행, 적정행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히잖아요. 뭐 어렵지도 않고 이런 이야기는 하나도. 우리가 직접 실천이 안 돼서 그렇지 그런 뭐 하나도 어려울 게 없습니다. 네. 내가 부처님은 늘 나보고 이욕가란 욕심 없는 사람이야. 욕심 없는 사람 중에 제일 하실 사람이 네. 늘 그렇게 하시지만 나는 그런 생각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내가 만약에 그런 생각을 추호라도 가지고 있었다면 뭐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사람이 욕심 떠난 사람 중에 제일 참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아니했을 것이다. 이 참 뭐 금강경 구절구절이 다 아주 마음에 새길 만한 그런 훌륭한 내용이지만 이런 구절은 아주 그 우리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만한 가치가 있잖아요. 또 활용하기가 쉽습니다. 집안에서도 칭찬 들으려면은 칭찬 들으려면은 전혀 내색하지 않고 생색내지 말고 그냥 묵묵히 내 할 일 잘 하는 거예요. 그러면 늘 자랑하는 거야. 우리 누구는 말이야 어떻다고 늘 자랑하는 거야. 그런데 잘 해놓고 생색내고 자랑을 했다면은 자랑 그 한 일은 똑같아요. 똑같이 일은 똑같은데 자랑하는 것과 자랑하지 않는 것 절대 자랑하는 사람에게는 어디 나가서 아유 우리 사람은 말이야 이런 사람이라고 자랑 안 합니다. 생각만 해도 뭐 더러운데 무슨 자랑해요. 자랑할 마음이 안 나는 거야. 자랑할 마음이 안 나는데 이거 보십시오. 이거 부처님하고 수보리하고 두 분의 관계에 있는 이야기라. 내가 만약에 자랑했더라면 부처님이 그런 말 나보고 욕심떠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겠냐. 이게 설사 욕심떠났다 하더라도 내가 욕심떠난 사람이라고 내가 자랑하고 돌아다녀봐야 부처님이 저거 아주 더러운 놈이라고 이렇게 말하지 수고리를 보고 아 저 사람 참 욕심떠난 사람 중에 제일이라고 이렇게 말할 까닭이 있느냐 이겁니다. 이런 이치는 너무 우리 명백한 사실 아닙니까? 경이 이리 쉬운 거예요, 알고 보면. 너무 명백한 사실이야, 이게. 우리는 참, 부처님 오신 날을 기해서 정말 부처님 마음에 쏙 드는 기도를 잘 하고 있습니다.
정말 부처님 오신 그 의미를 제대로 기리고 있는 거죠. 이 수보리가 시오 아르나 행결을 하시려니와 이 수보리가 실무 소행일세 실로 행하는 바가 없을세 행하는 바가 좋은 일 해놓고도 행한 바가 마음에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 하나도 남아있지 자랑이 어딨어 도대체 생생히 내는 게 어딨어 그래서 이명 수보리가 시오 아르나 행이다 적정행 아르나 행하는 것은 아주 고요한 행 무엇을 해서도 한 흔적이 없는 행을 아란나 행 그래요.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좋은 일 했다고 하는 흔적이 없는 마음으로부터 흔적이 없는 그런 사람을 아란나 행 그래요. 아란나 행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한다. 비로소 그런 말을 할 만한 사람이다 말이에요. 실무 소행이기 때문에 해도 좋은 일을 해도 실로 한 바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실로 한 바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수보리가 실무 소행일세 실로 한 바가 없었어 행한 바가 없었어 그래서 이름을 수보리는 아란나 행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소문을 아무리 내도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 아무리 칭찬해도 괜찮은 사람이다 그래봐 칭찬한다고 해서 그 사람 눈 하나 갖다 갈 사람 아니야 예. 뭐 입이 해볼래 버려질 사람도 아니고 어디 가서 아이 부처님이 날 칭찬하더라 라고 이렇게 자랑할 사람도 아니고 듣는 순간 이 사람에게는 아무 그게 없어 흔적이 없어 아 참 금강경 부처님 오신 날 위해서 금강경 이렇게 공부하니 정말 저도 공부가 아주 많이 되고 새삼스럽게 금강경의 그 깊은 뜻을 이해하게 되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부처님 오신 날에 기해서 또 이런 것을 한번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또 생각해보고 또 천착해보고 하니까 아주 잘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아까 이야기 그 도고래나 보살견처럼 내가 상내려고 그런 줄 아냐고 그쯤만 해도 괜찮아요. 의식적으로는 상 안 내게 돼 있어 불자들은. 의식적으로는 절대 안 돼. 근데 무의식에서 이게 상이 자꾸 튀어나와. 그것만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도요, 그 금방 이제, 그, 고쳐집니다. 다듬어져요. 그 의식적으로는 안 내는 걸 뻔히 알아. 근데 무의식에서 올라오는 거, 그때 이제 사고하는 거야. 나는 의식적으로는 상 내려고 하는 게 아닌데, 무의식 중에서 그, 뭐, 상 낸 것은, 있었을는지 모른다고, 미안하다고, 사실은 내가 상 내려고 한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중생심이 발동했는가 보다라고 아 이렇게 말할 줄 알면은 그 근사하잖아요 그 집안 아주 화목한 집안이고 근사한 집안이고 그렇게 살 줄 알면 이 사람이 이제 비로소 성공한 인생이다 정말 부처님 만난 보람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전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가문이 볼